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 그레치의 솔리드 버전입니다. 네, 버즈비TV 곰팡내 나는 거 있으세요? 또 틀릴 게 남았네요 아직도.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곰 괜찮으세요? 곰, 곰품격. 네,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아주 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타 솔리드 바디입니다. 솔리드 바디 그레치. 자, 한번 그레치 나온 김에 또 그레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레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1883년 네. 미국 뉴욕에서 독일 이주민인 프리드리 그레치가 설립한 악기 브랜드입니다. 가만 보면 다 독일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레오펜더도 독일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 뭔가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확실히 제조업에 독일... 있어서 진짜 네. 잘 만드나 봐요. 네. 원래 처음에는 벤조, 드럼, 탬버린 이런 거 만들던 네, 맞아요, 회사였는데 맞아요. 이제 그 원래 설립했던 프리드리히 그리치 사후에 그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 및 드럼 제조사로 근무를 했죠. 자, 그리고 뭐 그 이후로는 뭐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렸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그레치가 되게 큰 브랜드로 성장을 해왔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레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아티스트들 보면 체레킨스, 조지 에리슨, 브라이언 세처 이런 네.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타를 보면 역시 할로우 바디의 펠컨, 펠컨 그리고 펠컨, 펭귄 이런 네, 색상 그런 할로우 형태의 기타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 할 기타는 저희 솔리드 바디잖아요. 이게 좀 독특한 게 그레치 기타 라인업의 대부분의 이제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게 프로페셔널 컬렉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로매틱 컬렉션 네. 그리고 US 커스텀 컬렉션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모델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모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역시 펠컨과 펭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컨트리 젠틀맨 이런 게 이제 그 체데킨스 시리즈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체데킨스 컨트리 젠틀맨 있네.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펠컨이나 펭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Z라는 게 껴있어요. 저희가 사실 Z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아, Z가 네. 있어요. Z가 이 라인업 중에 딱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레치 하면 떠오르는 게 세미할로우고 수요도 그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레치의 솔리드 바디를 다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 Z 모델은 그레치의 독특한 솔리드 바디 기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사운드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레치의 기본적인 색상, 색감이나 이런 사운드적인 특성들이 솔리드 바디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네, 정리가 되는지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할로우 바디가 좋습니다. 좋은데 좀 요즘 사람들이 다루기가 좀 네, 애매하죠. 쉽지 않죠. 소리도 네. 애매하고 특히 하이 포지션을 못 치니까. 맞아요. 하이 통기타랑 치기 힘들고 통기타랑 네. 거의 비슷한 쉐입으로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그 텅텅 빈 예. 소리에 그 연주감도 사실 예. 되게 버겁고 예. 또 쉽지 않죠. 예, 앰프 좋은 거 만나야 되고 고성능 앰프에다 꽂으면 바로 하울링 일어나고. 맞아요. 아주 그 힘듭니다. 하지만 그 잘 다루기 어려운 예. 기타죠, 정말. 예. 근데 그거를 많이 보완했을 거야 아마. 네. 솔리드니까 하울링도 덜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레치에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해 보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기타는 가격이 또 상당히 세요. 349만 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정가는 400이 넘거든요. 436만 2,500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레치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 기타를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네. 350을 들여갖고 가장 그레치 같지 않은 그레치를 살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서 네.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Z의 가장 리뷰를 봐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레치의 G6128T 플레이어 에디션 ZFTU 필터트론이죠. 빅스비암이 장착된 모델이고요. 정가 436만 2,500원, 할인가 349만 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팩 1cm, 무게 3.54kg, 두께는 46mm고 아치가 살짝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조감해보면 약 48 정도 보입니다. 2mm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12프레트 뚤레는 78mm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딱 적당한 느낌의 네, 레스폴 컴팩트, 네. 네, 컴팩트한 레스폴 느낌이 나요. 네, 탑은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내겐 마호가니 스탠다드 U쉐입 내기, 헤드머신은 곧도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비와 격렬한 싸움이 예상이 돼요. 네. 누가 이기느냐. 네. 자, 너트 너비는 42.86mm,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네. 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25mm입니다. 요거 24.75인 깁슨 스탠다드보다 약간 짧아요. 네, 629가 아니고 625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리치 특유의 사운드를 내주긴 하나 그게 솔리드 바디와 만나갖고 약간 단단한 소리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2개, 마스터 볼륨 1, 마스터 톤 1, 3 포지션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앵커드 어저스토매틱 브릿지에 빅스비 B7CP 스트링스루 암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많이 보완을 했네요. 그렇지가 뭉그러운 소리보다는 이렇게 딱딱한 소리가 많으네요. 네, 그러면 솔리드 바디 기타 같은 네. 느낌이 딱 나요. 딱 나요. 예, 자, 지금은 마샬로 바꿨고요. 필터 트론이라는 게 되게 딱딱하군요. 명료한 사운드를 내주네요. 하이가 이렇게 빡 솟아있는 네, 그 빡 솟아있어요. 네, 부분이 있어요. 자, 팬더의 레드 록. 이쁘다. 네, 하이게인에서 하울링 걱정 없이 칠 수 네, 있는 그레치예요. 좋네요, 그건. 자, 지금 마샬의 가만 있어 봐. 마샬의 게인 8인데. 네. 어, 되겠다. 어, 되겠네. 어울려요? 네. 되겠어요. 이뻐. 야, 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이런 솔리드 톤이. 어우 좋네 이거. 그리고 빈티지하고. 어우 좋네. Z라는 이름이 딱 잘 어울리는 사운드네요. 네. 네, 충분히 사운드 튀어나오고요. 네, 그러면 대신에 그레치에서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사운드인 뭉근하고 따뜻한 게인 톤, 약간 좀 네, 재즈한 느낌의 게인 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네, 요런 느낌. 빈티지한 사운드도 필터 트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레치의 냄새가 나죠. 좋다. 이게 뭐 완전히 그런 할로우 바디의 그런 공명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만 톤이 비슷해서 네. 뭔가 반건조 브라이언 세처 같은 느낌. 네.
살짝 네. 그 공간감은 덜하지만 그 기본적인 느낌이 살아있죠. 따뜻한 느낌의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표현이 되고 네. 뭔가 약간 깁슨으로 치자면 그 339 보는 느낌 있죠. 네. 335는 아니고 네. 339 보는 느낌. 335의 사운드에 그런 어떤 비슷한 괴는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그런 타이트하고 네. 단단하고 쫄깃한 약간. 단단한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보이는 Z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반주 얹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에 들어. 신나는. 야, 마음에 든다. 네, 신나서 야, 잘 들어봤습니다. 예, 네, 조금 그 앞쪽이 그런 뭉근한 사운드에서 뒤쪽에 달리는 느낌까지 잘 표현해주는. 네, 그레치의 뭐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매력은 아니었지만 좀 숨겨진 다른 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제트의 사운드였습니다. 약간 재팬 소리도 좀 나요. 네, 확실히. 예, 네, 메이드 인 재팬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Z잖아요. 예. Z팬 아닌가? Z팬이야. 네. J로 시작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주평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러쉬 긱보드 2편에 달린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스바스케님, 제가 제일 싸게 내놓는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아닙니다. 제일 싼 건 제 겁니다. 팔 건가 봐. 네, 한줄평,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안 사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러셨습니다. 안 산 자가 강한, 안 산 자가 강한 자야.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강자의 지위를 네, 유지하는 게 네, 지금 안 사는 거 말고 방법이 없네요. 네, 스바스케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그레치는 아무래도 일본계 독일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계 독일인. 네. 그 뭔가 약간 그 제조업과 손재주하면 떠오르는 그 가장 큰 나라가 다 네. 합쳐진 느낌. 네. 네. 그러네요. 저는 그 뭔가 기존의 그레치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확실히 그 이 솔리드 바디만의 네, 네. 숨어 있어요. 그런 네. 게 있어요. 아, 전 아까 드렸던 거 그냥 그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반건조 브라이언 세차. 반건조 브라이언 세차. 네. 그리고 이런 거 여기다 락킹을 또 살짝 달아가지고 네. 줄 안정성도 좋고요.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도 생각 많이 한 독일 사람들 걸 갖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고 볶았겠을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필터트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필터트론이 또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톤에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또 단점이라면 단점. 그런 것들을 솔리드 바디로 조금 중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빅스비의 단점들을 락킹으로 중화를 시켜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뭐 조율한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중도를 찾은 네, Made in Japan의 Z 모델 Z펜 Z펜 감사드릴게요. 349만원이요 싹싹싹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 몇 대면? 대당 9.0, 8.5. 8.5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확실히 좀 비싸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레치에서 원하는 크기가 이만큼이고 원하는 게 이만큼이고 편의성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요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레치를 이 가격 주고 구매하는데 이걸 네.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불편함도 그 멋이에요. 브랜드가 하는 멋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그 편의성에 대해서 지금 윤우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비교적 편리하다는 거지. 아, 맞아요. 네. 완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비교적 편리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합니다. 네. 뭐 하려면 볼륨 폰이고요. 마스터 볼륨이고요. 그렇습니다. 빅스비가 볼륨을 못하게 가로막고 네. 있죠. 네. 이제야 겨우 카드 받는다는 거지. 네, 무슨 뭐 삼성페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안 되고, 안 되고. 뭐 여러분들이 그 비교적이라는 걸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Z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점입 가격 시리즈라 계속 이상한 모델들이 아마 튀어나올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기타가 아니에요. 야, 이거를 저희도 처음 봅니다. 네. 근데 다들 잘 쳐. 그게 더 이상해. 맞아. 본능적으로 뭔가 그런 스케일을 치게 돼요. 네, 여러분. 잡자마자 다들 잘 쳐. 기타는 아니지만 네. 기타를 치시는 분이라면은 본능적으로 칠 수 있는 바로 그런 특이한 악기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계세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